예, 저는 이제 가족 이민으로 30년 전에 여기 뉴욕에 왔고요. 와서 오자마자 이제 우리 얘네 애기 아빠 그 텍스타일 그걸 하면서 저도 같이 손톱 가게, 네일 가게를 했어요. 하면서 같이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이 상황이 닥쳤을 때도 저는 이제 몸이 조금 아픈 상태이면서도 제가 민권센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도움받을 일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저기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흔쾌히 저를 해결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저를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갖고 일사천리로 지금 해결이 돼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PP도 받았고요. 아, 또 우리 얘네 애들 아빠 그 지금 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만둔 회사에서 그런 도움도 실업수당도 받게 해주고 그래서 몇 가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민권센터에 우리가 기댈 수 있고 너무 힘이 되는 민권센터고요. 우리가 문지방이 높아서 못 가는 데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못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민권센터는 저희 같은 서민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모든 동포들이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가서 앉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 그게 얼마나 마음에 부자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이 본격 확산됐을 때 수많은 동포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목소리들이 저희 민권센터로 향했습니다. 어떤 동포는 밤 1시에 실업수당 안내 핫라인에 전화했습니다. 간절한 음성으로 울면서 실업수당 신청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긴급 현금 지원 활동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2,432개의 음성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남겨졌습니다.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뉴욕주 렌트 지원 안내 서비스에 문의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6개월여 동안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커뮤니티 단체에서는 흔히 2만 케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 표시되는 그 2만 케이스의 이면에는 인간의 삶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힘겨운 이민 생활을 이어가던 우리 동포들의 눈물과 한숨, 절망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답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대행과 안내, 현금 지원, 뉴욕주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안내까지 긴급 스페셜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저희도 팬데믹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포들과 커뮤니티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저희들은 팬데믹의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던 동포들을 보살폈습니다. 메마른 목을 축여주는 샘물처럼 동포들의 비빌 언덕이 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단비가 될 이른비가 되려고 했습니다. 올 1월 달에 손님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첫 환자가 1월 며칠 날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이미 막 그러면서 중국 손님들이 아예 안 나왔었어요. 1월 달에. 정상적인 가게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 좀 버텨봤을 것 같은데 솔직히 계속 적자였거든요.
가게 자체가. 네. 그걸 좀 버티면 될 것 같았고, 예, 예. 그리고 또 반응들이 일단은 좋았었어요. 네. 손님들 반응이. 네.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족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팔았는데, 족발을 솔직히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먹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음식인데, 거의 저희 손님은 일주일에 두 번씩은 오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손님들이 몇 분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늘질 않더라고요. 예. 광고도 해보고 뭐 해보고 했는데 그 한계를 늘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팬데믹이 바로 있기, 그러니까 뉴욕에 타격을 주기 바로 전에 그만뒀어요. 네, 일단은 가게. 예, 가게 자체를. 3월쯤. 2월 말에. 예. 2월 말에. 그리고. 네, 그렇게 넘겼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예. 이제 뭐 델리 가게를 갔는데 이런 말씀들은 뭐한데 그 야간 일이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여러 사람이 다 좋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좀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력 그 이제 쏟아져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 친누나가 야 누가 이런 시스템이 저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너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 이거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또 어찌됐건 수입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한참 일찍 초창기에 알기는 했는데 예, 조금씩이라도 벌고 있었고 하니까 예. 이제 누나한테 전화해볼게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시점이 딱 오더라고요. 그 가게를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잡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신청을 해보자 하고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연락처를 남기고 끊었는데, 그 후로 한 2주, 2주인가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신 거죠. 이제 엄마하고 저는 이제 최저 거의 차비하고 뭐 이런 걸로 생활을 하고 렌트하고 아이 하는 것만 그러니까 그러면 빠듯해요. 진짜 빠듯하게 그렇게 네 우리 먹는 거야. 저는 일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라면으로도 때울 수 있는 건데 애는 그렇지 못한 게 이제 제일 네, 제일 많이 힘들었고 중간중간에 일하던 데에서 그만둬야 될 때 네, 그때 와이프 볼 면목이 없죠. 네,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죠. 아르바이트 중에 이제 전화 연결이 됐고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야 포함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말해달라 그러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혀 남의 일이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히 제 사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다 많은 분들이 뭐 절실한, 예, 절실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근데 그때 너무 같이 울어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냥 그때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누군가 이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가족 안에서 식구들을 제외하고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엄청 크게 느꼈죠. 이게 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전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곳인데 엄청 그 이제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크게 비비를 언덕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생긴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점은 열심히 하면 점은 다시 뛸 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있습니다. 아이 좀 솔직히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꿈이네요.